허영인 SPC 회장이 이른바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되면서 SPC 그룹이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한국식 베이커리의 해외 영토 확장을 진두지휘하던 총수의 부재로 K푸드 열풍에 동참할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PC 그룹은 허 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노조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SPC의 CEO에 이어 그룹 회장까지 구속 상태에 놓이면서 SPC는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당장 총수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해외 사업 속도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 회장은 구속 직전까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치와 1년여간 협의한 결실을 맺기 위해 검찰 소환 조사 연기 요청을 하고 파스쿠치 CEO와 협업 논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트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제 하나하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총수 부재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허 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유망 지역 발굴과 매장 출점이 신속히 이뤄졌던 다른 해외 진출국도 리더십 공백 여파가 예상됩니다. SPC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지난 2월 파리바게트 160포점을 열고 최근 싱가포르에선 20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국내 사업의 경우 그룹 이미지 훼손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가맹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가맹점이 6천 개가 넘는 만큼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맹점주 피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